컨셉을 좀 설명드리면 네. 또 저희가 네. 이제 또 먹을 것들도 좋아하고 뭐 네. 많이까진 못 먹지만 먹을 거에 리액션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맛집 프로그램 같은 컨셉의 촬영을 좀 해보자 라는 기획으로 시작이 됐고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누나 앞으로 흘러가 볼게요. 일단 멤버들 한 명 한 명씩한테 전화해서 축하 멘트도 받을 거거든요. 그 지독해. 오케이. Come on, boys. We got a job. 이 김동 이동의 먹투유라는 프로그램. 김동이동의 먹투유인데 네. 저희 매니저 형이 그 단톡방을 만든 거예요. 감동이동의 먹투유. 김동이동의 먹투유를 작년 11월달? 지금 네. 제가 이제 그냥 툭 하고 던진 거였어요. 이제 그래서 형도 좋다, 괜찮다. 왜냐면 저희 먹는 음식 바운더리도 비슷하고 뭐 맛집도 비슷하게 하고 리액션도 제일 좋은 멤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제가 해보자 라고 이제 툭 던졌는데 그 개인적으로 뭐 형이랑 이미 얘기를 했지만 이제 곧 컴백을 하는 우리 멤버들 그죠. 정말 본인의 이 앨범에 담긴 생각과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죠. 생각을 했어요. 정말 그런 음악적 생각이나 이런 얘기를 좀 굉장히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래서 다음과 게스트는 이 사람입니다. 근데 있어? 몰라. 사실 드림 이제 곧 컴백 준비를 그죠. 하고 있는데 뭐 드림 멤버들도 이제 데리고 와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솔로 나오는 멤버들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사람입니다. NCT 멤버가 아닌 다른 가수분들도 오시고 싶으시기만 하다면 네. 저희는 뭐 열려 있을까요? 연락만 주신다면 여기 하나 둘 셋 김동 이동의 먹튜 태용 씨 나와주세요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첫 번째 게스트예요. 첫 번째 게스트야? 네. 형의 앨범에 대한 얘기를 또 자유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.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이번에 헵으로 컴백을 하게 된 솔로 가수 태용입니다. 야. 그리고 여기가 미슐랭 별 하나 받은 태용 씨가 몇 개월 만에 컴백이시죠? 한 8개월? 대단한 게 이번에 전곡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고. 그 작사가 분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혼자 진짜로 와서 오 마이 갓! 와우! 형이 이번 앨범을 대했을 때 저번이랑 뭐가 다른지 형은 스스로 나는 확실히 이번 앨범이 되게 성장함이 느껴져. 지금 만든 곡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작업해보고 나왔던 이제 아예 어느 정도 노하우가 들어간 또 그런 느낌의 곡들이 모여서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준비를 한 게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고구마 감자 와 나 이거 진짜 축하 선물로 형이 좋아하는 히비키 오 마이 갓! 와 감사합니다. 아니 뭐야 이 콘텐츠 뭐야 탭 내용이 뭐예요? 탭 내용이 나쁜 남자 What? 일로 오고 싶으면 일로 와. That's pretty good. 그럼 형은 나쁜 남자인가요? 저는 나쁘지 않죠. 아시잖아요. 순정파? 순정파죠. 근데 이번 거는 난 약간 좀 스트릿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거든. 오. 노래는 어쨌든 호킹한데 그럼 스트릿하게 가야? 너 말대로 된 거 같아. 약간 더 스트릿해요? 스트릿한 느낌이 진짜 많이 난단 말이야. 목욕탕도 가고 카페도 가고. 여섯 곡 중에 그럼 가장 애정이 가는 앨범 전체 중에 가장 문투어라는 노래가 문투어를 원래는 나는 1, 2, 7이랑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곡. 우리는 솔직히 다 같이 해외를 여행을 가본 적이 없잖아. 이제 그런 상상들을 I'm proud of you, you know. 그리면서 만들었던 게 문투어였던 곡이었던 것 같아. 연어알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거든. 나 연어알 못 먹잖아 근데. 형 안 먹어요? 아니, 먹긴 할 텐데 좋아하진 않아. 그러면은 힘들어한다. 너 좀 해라. I'm on vacation. 나만하잖아 지금.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건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이런 거야.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걸 주로 선택하는 편이야? 난 연기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잖아. 그럴 때 그런 고민을 하긴 해. 근데 사실 형이 그때 그 얘기했을 때 진짜 놀랐거든요. 그치. 난 형은 그쪽 진짜 관심도 없을 줄 알았어. 형이 배우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우와 진짜 생각도 못했어. 형은 연기 생각 없어. 그 스카스카 했잖아.
No! God, please, no! 형이 처음 아닌가? 제 연기보다 하고 싶은 게 아직 있는 것 같아, 다른 게. 근데 재미는 있었어, 나는. 이거가 나갈 때쯤에는 이제 형 앨범도 나왔고 콘서트도 이미 했겠다. 제발 잘해라, 이태원. 제발 잘했으면 좋겠다. 울 것 같지? 이제 맛집에 대한 평을 하고 그 뭐였더라? 먹집 리스트. 밑에로 어떻게 들어가나? 알아 혹시? 이거 위로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. 여기 어떻게 밑으로 맥북을 써봤어요? 나 아무것도 몰라. 우와. 좋습니다. 그러면 목투유 오늘 나오신 소감이 어떠셨나요?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좋아해주는 멤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밥 먹는 자리가 있어서 세컨 미니 앨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많이 사랑해주세요, 여러분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구독도 해주세요. 좋아요 눌러요.